빨간 건 처음 드시잖아요. 너무 매워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빨간 거에 뒤에서부터 맥주 추울 땐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오, 고기 엄청 예뻐. 너무 맛있어요. 오늘 빨간 거 처음 먹었는데. 아, 그죠. 맛있겠네. 감사합니다. 밥 먹은 지 10분밖에 안 되는데 다 먹었어. 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설레는데 지금 기분이 왜 요상하냐면요, 약간 금이환향 느낌이 나거든요. YG의 배우로 소속돼 있는데 갑자기 딴 회사 가서 카라를 하다가 지금 카라 한승연으로 지금 YG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은 얘기로는 YG 안에 카라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어쨌든 되게 신기한 기분이고, 오늘은 챌린지 이런 거를 안 해봤는데 이번 앨범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틱톡 챌린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YG 사내에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댄스 동아리, 댄동, 누락 여러분들과 함께 챌린지를 도전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뭘 가르쳐드려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즐겁게 한번 어떻게든 되겠죠? Go! 아!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많이 오셨다! 이제 3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타사에 다시 가서 카라를 하다가 왔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한번 열심히 우리 멋진 챌린지 만들어서 우리 정말 대단한 팀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셨을까요? 네. 자신 있으세요? 아니야? 왜냐면 우리 댄동 여러분들의 레벨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바로 하면 우리 민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착 하면서 살짝만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할 건데, 이 손등의 이 부분을 머리에 붙여서. 하나, 둘, 셋. 그대로 엉덩이를 앞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 그리고 계속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오른손이랑 왼손이 동기화가 돼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약간 요 느낌은 힙을 돌리면서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착! 들! 오! 됐어 됐어. 얼추 됐어. 망설이지만 뭐 어차 전혀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